좋아요 아무도 없거든 꼭 눌러주시와요. 아리랑도 그렇지만 이게 일제 때 이제 거기 막 대항하기 위해서 분노와 비애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호소했던 그런 노래예요 이게. 또 특히 이거는 이제 감옥살이에 시달리던 애국 동포들이 애절한 하소연이기도 하대요. 애국 동포들의 닐일이야 닐일이야 이거는 닐일이는 무슨 소리냐면 필이나 대금의 그 구음을 이제 이렇게 닐일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국거리 장단 닐일이야 닐일이야 니나 너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일이야 19월 10 그리던
백곡이라 했잖아요. 백곡이 무슨 여기에서 말하는 백곡이 무슨 소리인지 이게 이제 백구비를 백구비를 돌아서 구불구불 흐르는 여러 갈래 물줄기 뜻을 말한 거예요. 이게 백곡이. 그 다음에 창해유수 넓고 큰 바다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닐리리아 거기 첨서부터 후렴 계속 넣으면서 예, 다시 불러볼게요. 닐리리아 닐리리아 요걸로 시작. 닐리리아 닐리리아 니나노 날실로 내가 돌아간다. 다시 돌아온다.
밀리리아 오늘 다 끝냈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